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탈가게 아저씨 타짝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할 때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뼈대부터 세우고 이제 신축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집을 짓는 그 과정 중에 하는 신축이 있고, 살고 계신 집에 화장실 공사를 이사를 가시거나 노후가 됐거나 뭐 아니면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하고 싶거나, 자, 이런 분들이 새로 하시는 타일 덧방 시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 덧방 시공법을 하는데, 덧방 시공법은 과연 화장실에 몇 번까지 가능할까? 덧방 시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기존 벽이 튼튼해야 타일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기존 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붙어 있나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노크하듯이 벽을 치는 거예요. 화장실 사면 벽에 위쪽과 아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라는 얘기지. 이 전체를 이 노크하듯이 똑똑 두들겨 보세요. 한번 똑똑 두들기다 보면은 안에 빈소리 이런 소리도 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런 소리도 나고, 어쩔 때에는 이런 소리도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은 우리가 감이 있어. 아, 이건 안에 뭔가 찼구나, 아니면 이건 지금 안에 비었구나, 이걸 먼저 유출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벽이 뭔가 이렇게 텅텅 빈 소리가 나, 이럴 때는 우선 의심을 하고 그 자리에 손바닥으로 쳐보세요. 이렇게 쳤을 때, 자, 여러분의 느낌이 이거는 안에가 비어있는데 그래도 손바닥으로 치니까 매지랑 이런 게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 그럼 그 집은 덧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벽을 딱 쳤을 때 뭔가가 뻐걱뻐걱 된다든지, 아니면 느낌이 타일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느낌이, 이런 이 뭔가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덧방을 하면 안 돼요. 화장실 덧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벽이 6평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웬만한 가정집에 하나면은 벽이 6평 정도 들어가는데, 이 6평이라는 게 얼마만큼 무게냐면은 타일루가 6평이면 12박스, 두 박스가 한 평이니까 12박스가 들어가요. 12박스 곱하기 25kg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300kg 정도 나와요. 300kg. 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에서 17kg짜리 본드가 최소한 3마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51kg.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351kg에요. 351kg. 이 351kg라는 거는 엄청난 무게죠. 70kg 성인 남자로 비한다면은 5명이 이 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력과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 덧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벽 상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덧방을 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벽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업체에 의뢰를 하던 아니면 본인들이 셀프를 하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거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벽 타일을 그대로 놔두고 타일을 붙여도 될지, 아니면 벽 타일을 철거를 하고 타일을 붙여야 될지, 요 정도 미리 아셔가지고 의뢰하시는 분에게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서로 조금 더 번거로움도 덜하고 견적 낼 때 조금 신속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타일 덧방은 몇 번까지 가능하냐? 사실 몇 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선은 최초에 공사를 할 때 한 번은 붙어 있을 거고, 타일이 두 번째 붙일 때는 분명히 본드로 붙였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그동안 오랜 공사를 해본 노하우를 경험돼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한 두 번 정도가 가장 좋은 덧방 시공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까지도 본인이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벽 상태만 튼튼하면 세 번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세 번까지 하면은 화장실이 이제 조금씩, 많이씩은 아니고 조금씩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철거하고 다시 그냥 붙인다면은 이 덧방이 두 번이 되는 거니, 아,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실 덧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존 벽 상태가 얼마만큼 짱짱하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경험을 해본 거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실 때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탈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